지우가 오늘 50단어네요. 오케이. 뭐 많이 어렵진 않았나요? 할 만했어요? 예?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잠시만요. 이미 생략 셔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미니트. 미니트. 오케이. 스펠링이 좀 까다로운데 쓰기 시험 잘 쳤어요. 미니트. 미니트.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L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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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민준이가 50 단어지. 오케이. Laughter. 자, 여기에 혹시 이전에 이렇게 생긴 거 만난 적 있어? 이거 어떻게 읽죠? Laugh. GH가 아주 드물게 푸 소리 납니다. 그 소리가 뭐라고요? Laugh. 얘 뜻은 웃다라는 무슨 시였다. 하다시였고요. 여기다가 TER 붙여서 laughter 되면 웃음이라는 이름씨가 됩니다. laugh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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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 오케이, 그 다음.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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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TH가 내는 소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Z 소리하고 S 소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 관로 하는 거, 우리말에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거 혀를 살짝 물고 내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써, 이 소리로써 health라고 소리하면 되고요. EA는 E나 E 소리 되고요. 여기서는 E가 됐습니다. health. health. 오케이. 건강이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 together. together. 얘는 어찌십니다. 어찌. 예를 들어서 go together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함께 가다. 어찌 간다고? 어찌 간다고? 함께 간다. 이런 걸 보고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feel good이죠. feel good. 오케이, feel good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고 feel은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good은 어떤 시죠? 어떤 기분이 든다. feel이 느끼다 이런 뜻이니까 feel good 하면 어? 우기는 오늘 한 거 전에 했던 거야. 아, 좋겠다. 오케이, 계속해서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 All day는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걸 영어로 하면 how long이에요. 됐습니까? 얼마나 오래? how long? 이라고 물어봤더니 all day. all day. 하루 종일. 오케이. 계속해서 뭐라고요? loudly. loudly. loudly는 큰 소리로 라는 뜻이니까 무슨 실까요? 그러면 laugh loudly 하면 무슨 뜻이겠죠? 큰 웃음 소리는 큰 소리 loud laughter가 어떤 웃음 소리? 큰 웃음소리. loud는 소리가 큰 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무슨 시예요? 어떤 시고요. loudly 여기다가 어떤 시에다가 ly 붙여서 큰 소리 큰 이라는 뜻이 큰 소리로 됐으니까 이건 무슨 시일까요? 큰 소리. 이런 게 바로 무슨 시다? 어찌 시. 어찌 웃다? 오케이, 어찌시는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 하나가 하다시를 꾸며줍니다. 어떤시는 이름시를 꾸며줘요. 어떤 웃음? loud laughter. 그 다음에 어찌시는 하다시를 꾸며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름시를 못 꾸며줘요. 어찌하다? 큰 소리로 웃다. 어떤시하고 어찌시의 차이를 이제 슬슬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reathe. breathe. 옛날에 한번 만나본 적 있죠? breathe. 그 다음 hour. hour.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hour. 오케이. 주격. 얘는 hour는 소유격. 그 다음에 목적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소유격은 누구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고요. 목적격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얘가 our 우리들의 란 뜻이니까 누구의 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 소유격이고
그러면 our가 형태가 바뀌죠. 우리가, 우리는은 뭐였어요? 위죠. 됐습니까? 그럼 우리를, 우리에게는 뭐였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뭔가 같은 걸 가리키는데 얘는 누가다 만들 때 씁니다. 하다시 앞에 오고요. 그래서 doing. doing. 그러니까 하다란 뜻을 가진 do가 하다시니까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하는 중인, 하는 것. 그 다음 계속해서 meet. meet 하다시고요. meet 하다시니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몇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했죠? 네가. 그렇죠. 무슨 무슨 뜻이었더라? 뭐 하는 것. 뭐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해서. 그러면 만나는 건 만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한 만나서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겠죠, 동일은. 오케이. 계속해서. Be good for. Be good for. 그렇죠. 그래서 be good for는 실제 문장에 사용될 때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running. 자, 뭐야? 근욱이 이번에는 다음 시간에 뜻 물어보면 다 알아? 네. 오케이, 좋아요. 있냐? 실제로 문장에 사용될 때 이렇게 쓸 거야. Running is good for health. 이게 무슨 뜻일까? 뛰는 것은 건강에 좋다.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이 둘 중에서 뭐가 되냐? 는 중하고 는 것 중에서 는 것 됐죠. 뛰는 것은 is good for health. 건강에 이롭다, 건강에 좋다. 달리기는 건강에 좋아요. 이런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next time. next time. next time. next time이 다음번에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언제 다음번에 이렇게 되겠죠.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 때 씁니다. 그다음 laugh. laugh.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름씨로 바뀌고 싶은 웃으, 얘는 웃다 라는 하다시고요. 안에 지금 현재 do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did가 들어가면 left do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he, she, it 앞에 있어서 현재 웃는다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left does가 들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laughter 하면 이름씨로 바뀝니다. 무엇? 웃음. laughter. 뭐하다? 웃다? laugh. 오케이. 계속해서 20. 20. 그럼 참고로 얘랑 비교되는 12는 뭐죠? 12. 그렇지. 척척이네요. 12. 12죠. 2, 12, 20. 20. 오케이. 그래서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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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just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서로 상관이 없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I just don't like it 하면 나는 그냥 그걸 좋아하지 않을 뿐이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for 15 to 20 minutes. for 15 to 20 minutes. for 15 to 20 minutes는 15에서 20분 동안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얼마나 오래?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이것도 얼마나 오래가 뭐였더라? How long. 그렇죠. 얘는 How long?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How long? How long are they laughing? They are laughing for 15 to 20 minutes. 얼마나 오세, 얼마나 오래 웃고 있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대답. Get up. Get up. Get up. Okay. Get up. Get up. Get이 하다시고요. 지금 현재 두가 들어있는 형태입니다. exercise. 스펠링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잘 맞췄습니다. exercise. exercise가 이런 뜻일 때는 이름씨고요. 이럴 뜻일 때는 뭐 뻔하게 하다시겠죠. exercise. 그럼 laughter exercise가 뭘까? laughter exercise. laughter exercise. laughter exercise. 이건 무슨 뜻이 될까? 웃음 운동이죠. 웃음 운동. 웃기 운동. 웃기 운동. laughter exercise. 어, 뭐가 잘 안 돼?
여기까지 했어. 선생님 이렇게 돼요. 그러면 플래시 카드로 수정하고 확인하고. 선생님 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너도 그래? 오늘 몇 회지? 16호지? 네. 어, 플래시 카드 16호 열심히 해. 네. 수고하세요. 너도 그래? 뭔가 이상이 생겼나 보다.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뭐가 네트워크에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오늘 집에 가서 비에 중고가 됐으니까 이거 해봤어요. 네, 수고하세요.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저 숙제 챙겨가야지, 연아. 숙제, 숙제. 잠시만, 민준이 또 잠깐만 바로 내릴게. 디프런트 프롬 싱가포르 아주 훌륭해. 아주 잘했고 어... 딱 하나 틀린 게 뭐여. 너무나도 아쉽게도 다 잘했는데 뭘 것 같아? 틀린 게 틀린 거 딱 하나 있으니까 어 잡아내서 고쳐 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조 모든 하다시의 대장 15. 오케이. 50은 뭘까요? 50. 요런 게 붙으면 요런 숫자가 되는 거야. 아까 20이 뭐였어? 20. 그렇지. 20. 요런 거 붙잖아. 그렇지? 반면에 teen이 붙으면 잉?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10 말고요. 13부터 teen이 붙기 시작합니다. 얘가 뭐냐면 13이 됩니다. 14.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15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shoulder. 스펠링 조금 까다로운데 잘 썼네요. shou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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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렇게 아이고. 이거 이해할 없어. 이건 뭐지? should. 어디서 많이 봤죠. should. 해야만 한다라는 양념시 할 때 봤고요. 얘는 shoulder. 그다음 quickly. quickly. 자, quickly의 뜻이 이런 뜻이야. quickly의 뜻이 그러면 quickly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 뭐 할까? 아마 이렇게 쓰일 수 있거든? Go home quickly. Go home quickly가 무슨 뜻일 것 같아? 빨리 집에 가. 급하게 집에 간다는 뜻이겠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어. 이거 뭐죠? 퀵 서비스. 많이 들어봤죠? 퀵, 퀵클리. 무슨 관계가 있는 단어인 것 같지? 퀵 서비스의 뜻이 뭘 것 같아? 그러면 퀵의 뜻이 빠른이니까 이건 무슨 시죠? 빠른이니까 무슨 시? 그렇죠. 어떤 서비스? 퀵 서비스. 어떤 시에다가 얘는 ly 붙였네? 그렇지? 어떤 시에다가 ly 붙이면 무슨 시 될 것 같아? 어찌 집에 간다고? 빨리 집에 간다고. 그렇습니까?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 됩니다. 그렇습니까? 어찌 급하게. 그렇습니까? Go home quickly. quickly. 그다음 계속해서 stressed. stressed. 오케이. 그래서 이게 stressed는 원래 요런 단어가 있지. 요거만 읽으면 뭐지? stress.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stress는 이름씨로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stress란 뜻이고요. 근데 얘가 하다시로도 쓰여. 하다시 동사라고 하는데 하다시로는 뭐하다 스트레스를 주다라는 뜻이야. 됐습니까?
요런 거 붙이면 뭐를 받은 이런 뜻이야. 뭐를 당한 스트레스 받은 스트레스를 주다니까 요런 거 붙이면 스트레스를 받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 얘 떼버리고 스트레싱 이러면 스트레스를 주는 것 스트레스를 주는 이런 두 가지 뜻.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요. ED가 붙으면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어쨌든 얘가 스트레스를 받은 이라는 뜻이니까 무슨 실 거고 어떤 실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 이렇게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알맞은 비동사를 쓰면 나 스트레스 받는다 뭐 또 너는 스트레스 받니? 라고 묻고 싶다면 또 비동사 써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 스트레스 받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 Are you stresse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hest. 그렇죠. 갈비뼈가 있는 부분 chest 그 다음에 lie 자 lie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것도 하다시고 이것도 하다시죠 그쵸 근데 이 뜻하고 이 뜻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눕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지 거짓말하는 라는 뜻인지 조심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자 이거 하다시니까 이렇게 쓸 건데 얘가 하는 행동이고 현재면 이 속에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장, 2번 문장 He lies on the bed, he lies to me He lies on the bed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그가 눕는다는 뜻이겠죠. 이 침대 위에라는 말이 왔으니까. 제일 어울리는 건 뭐 거짓말하다. 침대 위에서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됐습니까? 하지만 he lies to me 하면 그가 뭐 한다? 거짓말한다 나한테 이런 뜻이겠죠. lie가 문장 속에서는 눕다인지 거짓말하다인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틀린 게 뭐였었는데 그렇죠. 잘 고치셨네요. 오늘 단어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빠른 서비스? Quick service. Quick service. 큰 소리의 웃음? 큰 소리의 웃음. 어떤 웃음? 큰 소리의 웃음? Laughter. Loud laughter. 어떤 laughter? Loud laughter. 됐습니까? 근데 loud에다 ly 붙이면 뭐가 되고 loudly가 되고 loudly는 어떤 시가 아니고 무슨 시 된다? loudly는 어찌 웃다? laugh loudly 어찌 웃다? 큰 소리로 웃다 run quickly 어찌 뛰다? 빨리 뛰다 어찌 뛰다? 빨리 뛰다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 시가 됩니다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오케이 가져가서 언니한테 자랑하세요 난 100점 받았지롱 오케이 민준이는 고쳤어요? 발견했어? 아니 못 발견했습니까?